가끔은 다이렉트로 알수 있는 TV나 컴퓨터보다 책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보는 책뭐 있으세요? 저책안 봐요. 야, 이 어처구니없는 인트로. 야, 옛날에는 문제는 제기하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생활정보를 주더니 이젠 자기가 하지 않는 걸로 아, 책을 인트로.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좀 아, 가졌어요. 그렇군요. 네, 책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인트로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책을 네,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는 책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읽고 있는 게,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때 스페인 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구글 맵이나 이런 시스템에 너무 진짜 좀 충격을 받아갖고, 엄청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래갖고 약간 구글에 대한 어떤 진짜 그 경외감이 드는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책을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재밌다고. 그 카이스트 명강의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은 건데, 그거 요새 보고 있는데, 가끔씩 보고 있는데, 그거 재밌고, 그거 말고는 뭐, 그때 같이 사온 스페인어 교본 이런 거 깔짝깔짝 아, 이게 펴보고. 다들 약간 정보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소설 읽은 지좀 오래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그 소설책을 조금 읽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 뭐지? 한창 막 유행하고 있었던 반지의 제왕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저 왕좌의 게임이라던가 아, 네네. 이런 그 소설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걸 그렇죠.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TV로 나왔잖아요. 만화도 요즘에는 많이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원작이랑은 다르고 원작이 그 방대함을 약간 한 2시간 안에 또 1시간 안에 다 쑤셔넣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색깔이라던가 어떤 상상력을 조금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상상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근데 약 정서가 메마르는 느낌이에요. 맞아. 사실은 정보도 많고 볼수 있는 게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풍부하게 뭔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이게 금방금방 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약간 정서는 약간 메말라가는 느낌이어서 책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에 이런 인트로를 했거든요. 아, 네. 알겠냐고. 아, 좋네요. 스스로의 결심을, 스스로의 그렇죠. 결심을, 예, 이렇게 인트로로 승화시키는, 역시, 인트로의 명인. 이 되게 얄미운 거 아시죠? 와. 아니, 근데,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책, 뭐 만화책도 책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뭔가, 어쨌든, 그림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음으로써 상상력을 또한 단계 줄인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접할 때 진짜 상상력이 약간 극한으로 치닫는다고 그쵸. 생각을 이걸 하는데,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뇌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고할 수 있는 힘. 한 단계 더 텍스트만 가지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훈련을 하는데 진짜 그 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막 너무 전부 다 그냥 끝난 컨텐츠가 오잖아요. 맞아요. 영상. 이게 진짜, 맞아요. 예, 음악이 들어간 영상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뭔가 진짜 머릿속에 바로 쫙 흡수되어 오는 그런 거라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뭔가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잠시 화장실에 가서 똥 싸는 시간에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진짜 볼게 없으면 샴푸라도 들고 읽었단 맞아. 참네. 샴푸 영양 성분 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앉아갖고 그냥 생각을 한다거나 그걸로도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우리가 뇌의 지구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당연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약간 그거에 약간 이렇게 부재되는 그렇죠. 부분을 책으로 조금 매체를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기초 맞아요. 체력 훈련. 그게 좋은 것 그것만 같아요. 하면은 되게 단조롭고 심심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병행해야지 나중에 더더욱 좋은 컨텐츠들을 더 많이, 더 많은 영양분들을 거기서 이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 네. 읽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책 시작하시면 무슨 책 읽는다고 인트로에서 또 한번 꽂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요새 읽는 책 있어서 이제 얼마나 다행인지. 물어봤는데 저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웃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에 대한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트랜스 어쿠스틱을 오늘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이 야마하의 상상력이라는 상상치도 게 못했죠, 사실 참 이거는. 대단한 게,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야마하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걸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저력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타 자체에 리버브랑 코러스가 코러스랑 달려가지고 앰프 없이 막 그런 사운드를 막 내겠다라고 하는 상상력 자체가 참 진짜 무모한데.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는 할수 있지만 그렇죠. 그걸 이제 구현해내는 그렇죠.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뭔가 실효성 있는 어떤 하나의 악기로 이미 벌써 시중에 나와 있다라는 게참 대단한 그렇죠. 거죠. 저희가 예전에 FGTA를 하기 전에 이미 LLTA와 LSTA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점수를 그때 굉장히 잘 받았었습니다. 명호 씨는 LLTA의 대세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트랜스 보이스 부탁드립니다. 목에다가 딱 마스터스 보이스. 부착한 다음에 부르면 바로 맞아. 이제 네, 리버브가 나오는. 8.5, 8.5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LSTA가 오히려 9.0, 9.0으로 점수가 더 높았는데, 명음 씨가 기타 주평을 잘하고 있는 또는 잘하고 있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로 L보다 S 이렇게 해서 9.9, 9.0, 9.0, 8.5, 8.5에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높은 받았었는데, 점수를 근데 받았네요. 그때 가격대가 원래 이제 L 시리즈 자체가 이제 중고가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LL 트랜스가 15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할 모델들은 FG 자체가 이제 가격대가 좀 그거보다 좀 낮죠. 저렴한 중가 모델이다 보니까 TA도 가격이 저렴해서 거기다가 이번에 할인이 또한20% 정도 벌써 적용이 오. 됐네요. 그래서 88만 7,500원에 가격에서 할인 적용된 가격이 71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거의 반값인데? 그쵸. 그쵸. 그 LLTA랑 비교하면 거의 반값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FGTA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랜스의 기술력을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LL을 사는데 좀 부담됐었다라고 할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입니다. 네. 네, 기술의 은총을 70만 원에 받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03cm, 두께가 112mm, 싱글 플랫 디플랫 77mm, 그리고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 탑, 마호가니 바디, 나토넥,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의 너트는 유레아 너트 43mm고요. 지판 공용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시스템 70 트랜스 어쿠스틱, SRT 피에조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에보니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LL 그 TA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진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무지하게 무거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대 어쿠스틱 기타 중에 최고 무게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장비가 좀 많이 2.5가 필요하다 넘어왔죠. 보니까 예, 2.53가 5인가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2.5가 나는데 넘었어요. 뭐 가벼운 일렉 기타 무게였어요, 거의. 맞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좀더 그거보단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좀더 근데 가벼워요. 일반 어쿠스틱 기타보다는 좀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좀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까는 건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모르겠어요. 되면 2738, 이봐. 2738. 애매하잖아, 몰라, 진짜. 몰라. 이게 찍은 거죠, 그냥. 찍었죠. 그거보다는 낫겠지 하고 찍은 건데. 2738, 내가 진거 같아. 재기 전에. 잠깐만. 6, 나 6. 6 차이. 아, 형, 저기 5 차이. 5 차이. 내가 6. 아! 시끄럼 차이로 이겼다. 야, 또 이렇게 33이네요, 되네. 33. 2.33. 내가 5 차이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FG 기본 그냥 네, 통소리부터 들어볼게요. 통소리 들어볼게요. 네, 나무랄 데 없는 FG의 사운드입니다. 밸런스 좋은 야마하 그 소리 그대로. 그렇죠. 이쁘죠? 네, 뭐 트랜스 한다고 기타의 톤에 뭔가 손실이 있다던가 뭐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일단 그냥 통소리부터 그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 네. 네, 핑거 핑거.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FG의 톤 그대로 퀄리티 그대로. 자, 그러면 기대하시던 룸. 네, 이게 지금 앰프의 리버브를 전혀 빌리지 않은 이 트랜스 어쿠스틱 자체의 그렇죠. 리버브입니다. 자체 리버브입니다. 자체 리버브. 이게 원래 리버브가
이렇게 끊으면은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연주에 묻어나면 네, 룸. 이게 기타 자체에서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홀. 참 신기해요. 그죠? 네. 그다음 코러스 넘어볼게요. 네. 다 빼고 코러스만. 이거를 핑거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룸부터 들어볼게요. 네. 홀. 넣어서 홀로 해볼게요. 진짜 신기하죠? 이 신기해요.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이제는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만도 한데 그래도 역시 신기해요. 네, 이게 앰프에 안 꼽았는데 이런 사운드가 난다는 건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믹서에 달려있는 그 리버브 있잖아요. 네. 그 리버브가 확실히 크기가 그 리버브의 그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 젖어드는 그 질감이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네, 작은 조금 사이즈는 작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어색하지 않게 기타의 맞아요. 내부에서의 그 울림만 가지고 맞아요. 기타의 통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울려낸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그 가정용 리버브, 업소용 리버브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용이지만 굉장히 충분한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그때 그 LL 가서 시스템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 그 핵심 기술이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기술이란 그쵸. 말이죠. 액추에이터. 그게 되게 조그만 그 뭐 압전 소자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배터리 납작한 그런 것 같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기타가 줄이 울리면 거기서 진동을 해서 그 진동이 다시 기타 바디와 내부 공기에 전달이 되어서 거기서 리버브랑 코러스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뭐 말로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거... 그거를 기타 내부로 그러니까. 울린다고 어떻게 이런 리버브가 나오냐고요. 그렇죠. 신기한 거죠. 정말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실제로 스피커로 나오는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에서 우는 거를 네, 다시 그쵸. 울려서 네.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자연스러운 리버브 사운드를 뽑아낸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같아요. 액추에이터.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그때 트랜스보이스 부탁한다라고 했던 여기. 게 이거를 액추에이터를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딱 아 하면 이제 통큰 사람 리버브 홀리버브로 나오고 막 많은 사람은 룸리버브밖에 안 나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하려면 속을 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속을 그쵸? 막 엄청 또 비우고 막 배고픈 상태에서 또 막 아, 네, 뭐 그런 트랜스보이스까지 뭐 한 짓이야? 거기다가 이제 목에다가 트랜스보이스 딱 붙이고 트랜스 어쿠스틱 딱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죠 사운드 세팅이.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앰프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FG랑 거의 그냥 똑같죠. 네, 그냥 FG예요, 네. 그냥. 네. FG 사운드죠. FG에다가 TA만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띵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좀 더 나가서 그런가 중저역대가 살짝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기본 원래... 모델에 비해서. 아, 그런가요? 네. FG보다 조금 더 있지 않아요? 아, 그런가? 어. 아 그러네. 약간 조금 밑단 쪽이 이 무게에서 오는 영향인 것 같은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미세하게 기분상 약간 밑단이 조금 하이가 좀 덜 들려 있네요. 네네네. 자 여기서도 이걸 누르지 않고 얘를 움직이면 얘가 먹어요. 네. 그죠.
룸의 코러스예요. 네. 이거를 이제 홀에다 놓고 AR 리버버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홀. 야마의 FGT 자체 리버버입니다. 이 리버버를 완전 끄고. 네, 이거 다 끌게요. 네, 코러스랑 AR, 홀 네. 넣었었어요. 네. 이번에 AR. 밀고 나오는 이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쵸? T의 그 자체 리버브 사운드 어떤 느낌 가면은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조금 리버브에 나눠주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렇죠. 틀수 없고 이게 리버브. 그 코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죠. 얘는 약간 패시브 스킬이고 쟤는 이제 액티브 스킬인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느냐 아니면 그쵸. 내가 내 머리 뽑아서 그림자 분신술을 쓰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그게,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업소용 리버브와 네, 가정용 리버브의 네, 그 네. 차이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내 한 몸 인생에서 이 정도 리버브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좋습니다. 기술인 거죠. 네. 네, 대단한 증폭 기술을 보셨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오랜만에 피터핑거의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러브송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바로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494화의 콜트 어쿠스틱 기타 GA10F 10층으로 가라. 10층으로 가. 네, 10층으로 가라 기타였죠. 네, 이게 효빵님. 네. 어? 처음 들어보는. 네, 효빵 요새 조금씩 나타나고 이제 신년 들어서 많이 보이는 닉네임인데요. 네, 처음 보는 형태의 픽업이네요. 생각보다 통 사운드도 좋고 앰프 사운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 가격에 경쟁자가 없을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콜트를 너무 이제 세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40%대의 세일을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왔습니다. 사장님한테 직접 부탁하시는 느낌 같아요. 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릴게요. 낮은 가격대의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150만 원은 확실히 조금 이제 TA라는 게 직접 연주해 보고 이게 괜찮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도박 파드 같은 그런 맞아요. 네, 기술이잖아요. 그런 옵션이고. 근데 그거를 시작할 때 150만 원짜리를 덜컥 사기가 어려운데 70만 원짜리로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좋은 어떤 하나의 이 단계별로 세팅이 딱 되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꼽이 배를 넘진 않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 확실히 TA가 조금 특수 스펙이긴 하잖아요. 배꼽이랑 배랑 같은 거 아니야? 거의 약간 거의 이만해 지금. 네, 점수 몇 대면? 네, 그렇죠. 8점. 네, 퀄리티로는 확실히 이제 뭐 LL, LS에 비해서 뭐 사운드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게 TA 사운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기타 자체의 사운드의 차이인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리고 사실 그 야마하 기타가 사실 8점, 8.5 이 이하로 내려갈 일이 잘 없고 9점 위로 올라갈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맞아요. 티를 달았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격대에 가장 합당한 소리를 뽑아주는 건 맞아요. 네, 네. 71만 원이면 아주 뭐 감사할 만한 그런 가격 그렇죠? 세팅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이제 다른 또 야마하의 대표 그 그렇죠. 바디에다가 TA를 또 달았습니다. FSTA인데요. 음흠. 그때도 LL보다 LS가 더 잘 받은 걸로 맞아요. 봐서 이번에도 FS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71만 원의 가격 동일하고요. 다음 시간에 FSTA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